얘도 뭐 지금 굳이 꺼내줄 필요는 없는데 웃는 것 봐. 헤헤. 되게 스마일.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또 이번 주에도 예고했던 대로 그 녀석들입니다. 네, 이번에는 뭐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개구리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건지고 있고, 예, 이런 애들은 그냥 좀 더 있으라 할게요. 급하게 꺼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애들 보니까, 동족 포식이 거의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지금 저기, 저런 데 숨어있는 게 보이시죠? 예, 엉덩이 보이시죠? 딱 봐도 개구리잖아요? 제대로 좀 들어가 볼게요. 아니네, 제대로 좀 더 있다가 나오라고 할게요. 아직 앞다리가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네요. 지금 얼추 다 잡았어요. 잡기 전에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잡은 후에 영상을 찍어버렸네. 아, 일단 뭐 그렇고요. 여러분도 이 추석 때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 하나 올라가면 또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를 되게 이쁘고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구리가 된 애들은 이제 좀 꼬리가 많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그린폼하고 브라운폼하고 반반폼하고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린폼들 진짜 이쁘잖아요. 이번에 부개체가 되게 예쁜 그린이라 와, 애들도 반영이 됐네요. 애들도 아빠 닮아서 되게 그린으로 자라고 있고, 오, 이렇게 반반인데 살짝 브라운이 강한 애들도 있죠. 꼬리 많이 들어갔다. 이 가스가 찼던 상태에서 개구리가 되면 이렇거든요. 근데 금방 없어집니다, 이런 거. 거의 개구리가 됐네요. 야, 이런 거 덩치 보세요. 수입 들어올 때 애들보다 작은 개체로 들어온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미 첫 피딩 이전부터 수입 개체보다 커. 이쁘게 생겼죠? 아, 색깔하고 봐봐요. 와, 너무 이쁘다. 하고, 브라질 핑맨 특징은, 뭐, 특징 잘 나오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되게 이렇게 체형이 넓어요. 팩맨들은 새끼 때는 좀 우리나라 개구리나 일반적인 개구리처럼 좀 얍실하잖아요, 날렵하잖아요. 브라질 팩맨은 어릴 때부터 되게 넓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빅베이비쯤부터 더 심해져요. 살짝만 축양하면 완전 납작해져. 그것도 브라질 팩맨의 특징이죠. 자, 너무 볼 게 많다. 하고 일단은 이거 그 수확하는 영상을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그럼 추석 이전까지 못 올릴 것 같아서 일단 좀 짧지만 이렇게 끝내고, 여기 숨어있는 애 보이시죠? 이렇게 다 숨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아직 두둥이가 꺼낼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래도 잡으러 가볼까요? 잡으러 가보자. 안녕, 잡으러 왔단다. 자, 두둥이가 뭐 지금 뭐 급하게 꺼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 잡으러 왔는데 꺼내가야겠죠? 색깔 이쁘고,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일단은 이제 개구리가 된 애들은 다 건진 것 같고, 아, 올챙이들, 올챙이들 엄청 크죠? 원래 애들이 가장 큰 애들이 먼저 개구리가 안 되더라고요. 가장 큰 애들이 은근히 한 템포씩 느려. 그 대신 훨씬 더 크게 개구리가 됐죠. 그래서 아마 애들보다 더 큰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와, 요새 물 관리가 힘들어서 지금 환수할 겸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 물이 잘 안 잡혔어, 이번에. 물이 잘 관리되다가 후반에 한번 물이 터졌어요. 이게 얘들한테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의 냉장을 먹이는데 양조 절차가 잘못해서 물을, 먹이를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완전히 물이 터져버려서 그 후로 환수를 새로 해줘도 물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이번엔 조금 환수율을 높게 한 70% 환수 정도로 진행 중이고요. 그런 만큼 이제 뭐 물은 일단 당장은 맑아 보이겠죠. 여기도 개구리가 등장해 있다. 잡으러 가볼까요? 얘도 뭐 지금 굳이 꺼내줄 필요는 없는데 웃는 것 봐. 헤헤. 되게 스마일 그 자체 너무 이쁘다. 스마일 봐봐. 헤헤, 스마일. 자, 일단은 그렇고요. 영상은 이제 진짜로 맞춰보겠고요. 다음 주 영상은 또 오랜만에 파충입니다. 도마뱀 영상으로 올 거고요. 한 마리에 3천만 원짜리 도마뱀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걔들이 이제 다음 주 영상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영상 슬슬 맞춰볼게요. 다들 즐거운 향배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전부 다 드세요. 직접 고민하지 마.
일단은 살찔까봐 걱정 이런거 일단 하지 말고 먹고 나서 생각해요. 다 먹고 나서 추석 끝나고 나서 후회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추석은 즐겁게 보내세요. 자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